약간의 색상 차이는 있지만 거의 흡사한 모습. 조리했을 때도 차이가 나질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더욱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맛도 훨씬 더 좋다고 말합니다. 자연치즈하고 모듬을 섞으면 꽃도 신같이 돼요. 그리고 자연치즈만 구우면 살코기를 구운 거와 비슷해져요. 살코기를 하셨어요. 네. 살짝 데쳐서 먹어야 되는데 푹 삶았어요. 네. 식은 어떻게 됐어요? 맛있겠죠? 네. 근데 아예 꽃등심을 사셨어요. 꽃등심을 잘 구워서 먹었어요. 부드럽고 맛있죠? 네.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꽃등심처럼 기름이 많고 부드러워진다는 말. 문제는 그 기름이 모조치즈의 주재료인 파뮤라는 것입니다. 파뮤는 기름야자의 과육에서 채취하는 식물성 기름이지만 포화지방이 높은데요. 액상일 때는 내 몸으로 흡수됐다가 온도가 낮아진 혈관 내에서는 고체 상태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점차점차 축적이 되면 얇은 혈관벽을 막아버리게 되는 거고. 체내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할 경우 혈관 내벽에 점점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이 현상이 지속되면 고혈압과 동맥경화 등의 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게다가 지방산 함유율을 보면 다른 식물성 기름에 비해 파뮤는 포화지방 함량이 월등히 높습니다.